영진아. 네, 형님. 내 어젯밤에 보낸 호텔 매매 계약서 잘 받았냐? 네, 잘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 호텔 네가 관리해. 감사합니다, 형님. 형님, 그 호텔 저한테 주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? 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. 너 요즘 소문 안 좋아. 야, 너 많이 컸다. 어? 큰 형님 앞에서 목소리 크게 낼 줄도 알고. 아니, 이거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? 에이, 왜 이러실까? 넌 좀 빠져 있어. 그 호텔 좋아.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. 네 방식 뭐? 이럴 줄 알고 내가 살길을 준비해놨지. 형님, 호텔 저한테 넘기시죠. 그 총 못 치워? 너한테 절대 못 줘. 그럼 어쩔 수 없죠. 형님,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? 정 실장. 예, 형님. 깨끗이 처리해. 알겠습니다.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? 아이고,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. 송 실장. 예. 묵과. 예. 그렇게 진작에 나한테 넘겼으면 그런 일을. 어? 뭐하는 거야? 이럴 줄 알고 내가 송 실장에게 3억을 주고 포섭해놨지. 진짜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. 안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. 넌 끝났어. 이럴 줄 알고 네가 3억을 주고 포섭한 송 실장을 내가 6억을 주고 포섭해놨지. 뭐, 3억에 6억이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거야? 뭐야?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호텔 계약서 넘겨. 큰 형님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누가 죽었대? 형님! 아니, 아까 종목도 죽은 거 아니었어? 이럴 줄 알고 안에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지. 이럴 줄 알고 그걸 등산 조끼로 바꿔놨지. 어쩌지? 잘 봤지? 큰 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어서 계약서 넘겨! 네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? 이럴 줄 알고 내가 밖에 애들을 준비시켜놨지. 얘들아! 예, 네, 형님! 그럼 어떡합니까? 들어와! 이럴 줄 알고 내가 주인공의 벽으로 막아놨지.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내네 애들 절대 못 들어와. 어? 이럴 줄 알고 내가 이 벽을 회전문으로 만들어놨지. 그래, 이제 어떡할 거야? 니네 둘밖에 없어. 이제 포기해. 형님,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럴 줄 알고 너를 제거할 킬러를 배치해놨지. 이럴 줄 알고 그 킬러를 제거할 킬러를 배치해놨지. 이럴 줄 알고 너를 제거할 킬러를 제거할 킬러를 제거할 킬러를 배치해놨지. 형님, 준비 못했습니다. 뭐야 자식아. 넌 이제 끝났어.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은. 잠깐. 이럴 줄 알고 네가 가장 아끼는 와이프를 납치해놨지. 아유, 아 여보. 여보, 괜찮아? 어젯밤 네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데리고 나왔어.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호텔 계약 써서 내놔. 감히 네가?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.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내가 당신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. 이럴 줄 알고 난 어젯밤에 깨어 있었지만 자는 척을 했지. 내려놔. 아니, 와이프까지 버리다니. 나한테는 이 계약서만 있으면 돼. 응? 이게 뭐야? 이럴 줄 알고 계약서가 바지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세탁기에 돌려버렸지. 저건 몰랐네.